시세의 중심 바이낸스 비트코인 달러가 감시에서 업비트에서 매매하세요. 익절과 손절을 동시에 걸 수 있는 프로그램 꿀잠비트. 영상 아래의 링크 네이버에 꿀잠비트 검색하셔서 편하게 수익 보세요. 진짜로 이렇게 거래소에서 물량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느냐? 있느냐? 실제로 존재합니다. 맞아요. 코인에 대한 가격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 그렇죠. 누군지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이렇게 이 시장에서 코인 가격을 조정해서 개미들에게 물량을 진짜 넘긴 사람이 있느냐? 네, 여기 있습니다. 얼굴 아시는 분이죠? 네. 이름도 아시죠? 아시죠? 네, 갈링하우스가 가격 조작을 직접 지시했다. 그래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보면은 미 증권위원회가 네가 좀 읽어줘. 네, 미국 증권위원회가 리플 경영진의 가격 조작을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 리플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가 되파는 회사에 펌핑 앤 덤핑을 한다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갈링하우스와 라센 리플 매도로 6억이나 벌었다고 6억 달러 벌었다고 합니다. SEC 법인이 리플과 갈링하우스 라센 등은 무등록 증권 리플을 146억 개를 매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CEO들이 MM했다라는 내용이 떴습니다. 그리고 SEC 갈링하우스가 대외적으로 나는 리플을 장기 보유할 것이라고 그동안 장기 보유할 것이라고 얘기해놓고 그동안에 리플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갈링하우스라는 친구가 MM 작업도 직접 지시를 내렸고 자기는 리플을 장기 보유할 거다, 개인 물량을 보유할 거다라고 해놓고 물량을 팔았는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리플 4,900원대였어요. 지들 팔았죠. 리플과 갈딩하우스 라센 등은 리플 매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CEO인데. 자, 리플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고 리플 유동성 관리를 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자, 시장 모니터링, 매매 타이밍, 매수, 매수 규모 등을 지시했다는 것, 특히 리플의 사업과 관련 대외적으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뭐야? 후재를 앞두고 매수, 매도를 조작을 했고 리플 매매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얼마에 매도해, 매수해라를 말했던 거죠. 회사의 주도로 펌핑 앤 덤핑, 쿠키 앤 뭐야 이거 PC 앤 칩스, 쿠키 앤 크림, PC 앤 칩스야? 덤핑에 네. 펌핑에 덤핑하게 네, 올리고 내리고를 회사 주도에서 했다. 그리고 리플 재무 담당 부사장은 갈링하우스의 리플 대리 3인에게 매수를 중단하라는 이메일도 보냈어요. 그러니까 매집을 하고 호재 띄워놓고 펌핑 시키고 던지고 지네 물량 던지고 이거를 반복하니까 다른 코인에 비해서 가격이 안 올라가요. 왜? 다른 코인이 이 정도는 아니거든. 메이저 코인들이. 그죠. 진짜 이 정도는 아닌데 다른 뭐 에이다라든지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같은 그 상위 클래스에 있는 코인들은 이런 이 정도는 아니거든. 근데 얘네들은 회사 물량 회사 돈 가지고 뭐예요? 덤핑 시키고 매집하고 덤핑 시키고 하면서 매집하고. 호재 터뜨리고 가격이 올라갔을 때 CEO가 당당하게 팔지 말라고 해 놓고 지는 팔아 버리고 반복했죠. 그러니까 리플이 지금 SEC에 고소당한 것도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주가 조작을 한 게 아니냐예요. 그죠. 이게 만약에 주식이었으면 불법입니다. 근데 코인이라서 그런 게 없죠. 네, 코인이라서 손방망이 맞았죠.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돈 빼라. 2016년 9월 26일 월요일 마켓 메이커 20만 달러를 사용했다라고 보고 더 강력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사야 한다라고 함. 리플 부사장 동의. 뭔 말이야? 야, 매집해. 돈 더 써야 돼? 2016년 야 매집해 이때가 언제입니까? 차트를 보여줘야 돼. 아, 이거 리플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BTC 마켓 봐야 됩니다. 자, 언제였냐면 2016년 이 뒤쪽이 있네요. 뒤쪽에서 매집을 했네요. 매집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올랐네. 올라가죠. MM 작업을 대놓고 한 거예요. 개미들이 그거 털린 거야. 자, 리플 보면 지금 바닥을 기고 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바닥을 켜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원화마켓에서 보면은 사실 어느 정도 조금 올라온 것 같지만 사실 얘는 비트코인이 가격을 올려준 거지 그냥 바닥을 찍고 있어요. 호재든 뭐든 리플만 지금 못 올라가고 있잖아. 왜? 리플이 가장 악랄하게 헤쳐먹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옛날부터 이야기했었던 게 2017년도에 펌핑 앤 덤핑 그리고 작업을 쳐가지고 시총이 올라와서
지금 리플이 지금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거지 이 친구가 정말 좋아서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내용도 맞아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차라리 잡코를 들고 있었으면 리플보다 수익을 더 봤을 거예요. 맞아요. 루나 사고 있는 게 수익이 더 낫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리플에 꽂혀있는 게 아니라 그냥 듣보 잡코인들 스캠코인 뭐 이그니스 막 이걸 이런 거라도 들고 있으면 차라리 리플보다 수익이 났어. 아니면 우리말 듣고 클레이라도 들고 있었으면 수익이 더 낫겠다. 볼까? 차라리 이그니스 들고 있으면 더 낫지. 아, 더 낫지. 차라리 얘 들고 있는 게 이거 완전 개쓰레기 코인이거든요. 근데 차라리 이 코인 들고 있었던 게 저점 대비해서 상승폭이 더 높아요. 맞아요. 우리가 클레이 살아있을 때 언제든지 다 샀으면 지금 무조건 수익이야. 맞아요. 자, 비트코인은 저희 매도하고 매도 지금 매도 사인 드렸죠. 매도 사인 드리고 나서 가격이 좀 빠지고 있는 타점이라서 마음이 아파. 아파. 다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 얼마나 허구냐면 누가 이것도 돌리고 있더라고. 아 요거 대단한데. 한국 투자자들 대상으로 XRP 증권 스캠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나한테 돈 보내면 너한테 돈 줄게. 여기 돈 넣고 돈 먹기. 아, 이거 스캠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막까지 친절하게 넣었는데 아 이제 쳐다보기도 싫다. 네, 그러니까 갈링하우스 이런 사람들의 영상을 틀어놓고 리플 10만 개를 보내면 내가 조금 있다가 12만 개를 보내줄게 라는 구조인데 속더라고. 이거 속지. 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뭐 돈 넣으면 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속는 사람도 있더라고. 네. 실제로 여기 지갑 주소를 저희가 옛날에 추적을 해봤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더라. 생각보다 돈을 많이 넣더라. 그래도 비트코인 몇십 개는 들어오더라고. 나 뭐 신기했어. 그쵸. 그게 진짜로 한 번에 비트코인이 몇 개씩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0.000 몇 개씩 네. 심심해서 보냈던 게 뭉치니까 크더라. 커요. 그쵸. 그니까 야 설마 하면서 장난으로 보냅니다 사람들이. 네. 그게 뭉치니까 엄청 크더라고. 자, 외신 테슬라 BTC 투자 수익 지난해 전기차 판매 수익보다 엄청 높대요. 야 역시 이제는 사업할 필요가 없다. 와, 비트코인 투자하면 내가 사업한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 아, 그치. 이제 비트코인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비트코인 아니야. 예. 사업할 필요가 없어요. 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그랬죠. 그렇죠. 야 이거 우리 3년치 수익이 비트코인으로 다 나왔네. 그렇죠. 그러니까 돈 벌어야 돼. 자, 일론 머스크 BTC 이더리움 뭐야 비싸다 트위터에다가 트윗짓을 또 했어요. 네, 트윗짓. 그리고 또 반박을 또 했습니다. 비싸다고 얘기는 하고 나서 지는 뭐 했느냐? 예, 비트코인으로 심벌을 바꿨어요. 프로필 사진 많이 네. 바꾸던데 대단하십니다 저분은. 야 이거 졸라 비싸 더 사야겠다. 프로필 너 비싸 떡락 가자 더 사야겠다 하고 나는 비트코인 좋아 뭐 이런 느낌입니까? 네. 그럼 웃겼습니다. 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BTC 매입을 위해서 이제 채권까지 발행을 또 했습니다. 또 돈 빌리네요. 아 그렇죠. 또 돈 빌려서 또 비트코인 산답니다. 대출은 나의 것이죠. 비트 하시는 우리 미국 기업 형님들 대단하신 네네.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유입량을 좀 보니까 생각보다 거래소로 유입된 물량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항상 이렇게 눌렸다가 할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거래소의 물량이 더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눌리는 타점에서 지금 생각보다 뭐 거래소로 물량이 엄청 들어왔다 그러진 않아요. 그러지는 않고 아마 이렇게 들어왔던 물량들이 흡수되면서 또 더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IMF에서 CBDC 민간 발행 디지털 화폐 공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네. IMF가 누굽니까? 돈 빌려주는 곳이죠? 아, 우리 할아버지예요. 자, 조크였고요. 민간 기업의 디지털 화폐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 현존하는 암호화폐를 말하는 거겠죠. 네. 지금 현존하는 암호화폐와 CBDC가 공존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공존이 되면 우리가 말했던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경기가 안 좋은 타점에서 각 중앙은행들 그 후진국들이나 신흥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 화폐 통제가 안 되거든요. 네네. 통제가 안 되면 그 사람들이 뭐랍니까? 나이지리아 막 아르헨티나 막 브라질 뭐 남아공 이런 데서 가장 핫한 게 뭐예요?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이란도 폭격 맞고 뭘 좋아했어요? 비트코인 좋아했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거는 일단은 그렇게 조금 후진국들이 자체 화폐 정당성이 없어지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나 국민들은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를 이용할 거고 그게 가장 만만한 게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라이트코인, 뭐 에이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거기 안에서 결제되는 것들이 이제 알트코인이 될 거고 그게 이제 메이저 국가인 이제 국가에서 만들어낸 CBDC와 수합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단일 통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통화가
지금은 각 국가마다 통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통화가 하나하나씩 사라지면서 나중에는 몇십 개로밖에 몇십 개로 줄어들고 그게 또 줄고 하겠죠. 그럼 실제로 그렇게 줄어드는 국가가 있느냐? 있습니다. 자국의 화폐를 폐지하고 달러를 쓰는 화폐도 있고 미국 요 밑에 있는 남미 국가 같은 경우는 자기네 화폐와 이제 달러를 수합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달러가 있어야지만 발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국가들이 있어서 슬슬 이제 화폐의 종류가 조금 다양했다가 이제 암호화폐로 인해서 디지털화 시대로 되면서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캐나다 자산운용사 또 이제 뭐 어쨌든 뭐 ETF 좀 요즘에 잘 나가고 있대요. 요즘 비트코인 네. ETF를 계속 신청하고 그리고 거래량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났는데 가격은 왜 떨어질까요? 가격과는 조금 상관은 없지 않을까요? 아니지. 가격보다는 이제 더 살려고 모으는 건가? 더 살려고 떨구는 건가? 아니지. 얘네 요렇게 얘네들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필요해. 비트코인 필요하죠. 근데 물량이 없어. 그렇죠. 기관 투자들 다 들고 있잖아. 네. 어디서 갖고 와야 돼? 개인들한테? 그치. 네.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들이 매매할 때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이 1조 원치 샀잖아. 네. 그거 살 때 누가 협력했어? 거래소가 협력을 했잖아. 그렇죠. 아, 채굴자들이 협력해서 대량의 이제 개인 물량이 넘어간 게 아니고 거래소가 협력을 했다고요. 그럼 거래소에 있는 물량이 넘어갔다라는 건데. 네. 그럼 뭐예요? 지금 떨어지면서 얼마나 공포입니까? 아, 나 지금 빤스 젖었어 지금. 에? 젖었다고요? 아, 그럼. 얼마 안 떨어졌는데? 아, 형 지금 마진 수익률 보이지? 엄청 떨어졌어. 형 물을 얼마나 타신 거예요? 물 안 탔어. 물 안 탔는데 그 저 200% 넘지 않았어요? 아, 200% 아니야. 옛날에 한번 물 탔지. 아, 그렇구나. 옛날에 한번 물 탄 거 들고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130%인가 그랬는데 떨어졌습니다. 호랑이 형의 뚝배기는 어딘가요? 아, 제 뚝배기는요. 네. 산물을 가야 됩니다. 아, 근데 저거 86%면 마이너스까지 떨어지잖아. 아, 그렇죠. 네. 아. 그리고 물 탈 시드가 아직 많아요. 아, 저기 비트코인 많이 넣었습니다. 이거 물타기 장인이네 여기. 아, 그럼. 물타기 장인이요. 아, 그럼. 난 죽지 않아. 네. 난 죽지 않아. 죽지 않아. 난 죽지 않아. 형 왜 이렇게 떠는 거 같죠? 어?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 같죠? 아, 팬티 지렸다니까 지금. 아, 팬티에 지금 오줌 쌌다고. 아, 지렸답니다 여러분. 팬티 지금 축축합니다. 아, 뜨끈뜨끈해 뒤통수가.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개별 내용인데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금리의 상승 유도하나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물가도 올라가고 부양 정책을 또 한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이게 맞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겠지. 야,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인상되고 그렇죠. 금리가 인상되면은 주가가 빠지지 않을까? 이게 과거에 이제 2007년도, 2008년도에 있었던 공식이었죠. 아니요. 그때도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깜빡하고 있는 게 뭐냐면 디플레이션이 오잖아요. 네. 물가가 떨어져. 돈은 푸는데 물가가 떨어져. 그럼 사람들은 소비를 안 해요. 그렇죠.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저녁 때 가면 더 싸거든. 아침에 딱 가가지고 새벽 시장에서 싱싱한 야채가 이제 마트에 딱 도착했는데 그때 비싸. 비싸. 그때 비싸. 새벽 시장에서 이제 회쳐가지고 마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 연어를 비싸. 근데 점심에 가면 반값. 저녁에 가면 반에 반값이야. 이게 일본이 그렇거든요 지금. 네, 마트 문 닫을 때 세일하는. 그래서 거죠? 사람들이 안 삽니다 디플이 오면. 근데 인플레이션이 오고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소비가 늘어. 왠 줄 알아? 왜요? 반대거든. 아침에 들어왔던 게 저녁 때 더 비싸질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야 돼. 이거 저는 여 그 시청자분들을 보고 느끼는 게 네. 클레이튼을 보고 느낍니다. 클레이튼 500원, 600원 때는 이제 흥, 얘 그놈 그 자리 그대로 있어 하다가 이제 1,000원 가니까 사요. 사요 말하고 하다가 1,500원 가니까 알아서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안 했는데 인플레이션이랑 똑같다고. 가격이 두 배, 세 배 오르니까 알아서 사던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거든요.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제 올라간다는 건 소비가 증가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소비가 증가되면 뭐가 나옵니까? 기업의 매출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뭐가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장이 지금 위축됐던 건 이 인플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사실 두려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건데 여기서 돈 한번 빵 풀어버리고 돈 풀린 걸로 갑자기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시작하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고 가격 올라갈까봐 사람들 뭐예요? 매수. 그래서 경기가 순환되다가 기업이 수익이 늘어납니다. 으흠. 이 타점에서 뭐예요? 최저임금 인상.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물가가 훅 올라가고 기존에 빚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빚의 규모, 갚아야 되는 규모가 축소가 되는 거죠. 금액은 동일하지만 사실 지금 내가 버는 규모는 더 크기 때문에 그게 소액이 돼요. 그러면서 경기 회복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숫자는 늘어나지만 사실상 의미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바보 같은 거다. 주식 절대 안 사는 12명 이유를 물어보니까 네. 시간이 아까워. 첫 번째, 나는 이건 이해가 안 돼. 대단하신데? 이건 이해가 안 돼. 정신 건강 지킴이 이용 이건 이해됩니다. 네. 이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정신이 피폐해져 있어요. 형님들의 수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정신은요 피폐해집니다. 예, 요즘 방송 보면 이제 우리가 정신인 건강이 안 좋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금 손실이 싫어서인데 이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네가 지금 원화를 들고 있고 달러를 들고 있는 것 자체도 손실이야. 맞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적금을 붓고 예금을 붓고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금고에 돈을 짱 박아놓는 건 사실상 손실이에요. 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차라리 주식 사서 손실 보는 게 더 나아. 우량한 주식 사서. 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은 누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올라가거든. 인간은 그래요.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미래에 돈을 점점점 벌어나가면서 뭐예요? 행복을 찾습니다. 그렇죠. 이게 월급 200만원 받던 사람이 210만원, 220, 230 올라가는 게 사실 물가상승률 대비하면은 내가 받는 월급은 200만원 받을 때나 300만원 받을 때나 별반 차이 없거든? 네. 근데 사람 마음가짐이 달라.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주가는 올라가요. 시간이 문제지. 우량주 같은 경우. 자, 네 번째, 딱히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건 누구냐? 돈 많은 사람. 저건 돈 많은 사람.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먹을 만큼 벌으니까. 먹을 만큼 사람. 요거 인정. 저건 인정이지. 요거 인정입니다. 네, 2018년 잊지 말자님 많은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1번 시간 아까워 유형이 전 이거지 않을까? 이분은 시드가 작아서 10% 먹어도 이제 2만원 수익. 2만원 수익, 뭐 4만원 수익 해가지고 최저임금보다 안 나오시는 분들이 시간 아까워 유형이지 않을까. 아, 그럴 수 있죠. 4번은 시드가 많으신 분, 이제 1번은 시드가 적으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주식을 절대 안 한다는 건 되게 바보 같은 거고요. 그럼 어떤 종목을 사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네. 간단합니다. 어떤 거요? 우량주 사세요.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암호화폐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식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우량주를 안 사. 우리한테 종목 물어보고 자발트를 추천해주길 빌고 있어. 맞아요. 왜? 급등 누르려고. 정말 바보 같은 거죠. 내가 이 시장에서 잘 몰라. 그리고 들었어. 화폐가 계속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하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져. 그럼 뭘 해야 돼? 일단 내가 모르니까 뭘 합니까? 우량주를 사는 게 맞아요. 우량주는 안 망하거든. 내가 암호화폐 시장에 처음 도전을 했어. 뭘 사야 됩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우량주를 사야 돼요. 그렇죠. 급등을 노리는 게 아니고요. 근데 개미들은 안 삽니다. 투자 시장에서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시세의 중심, 바이낸스 달러 값을 받아와 남들보다 먼저 매수, 매도해서 수익 보세요. 익절과 손절을 동시에 걸 수 있는 프로그램 꿀잠비트. 영상 아래의 링크 네이버에 꿀잠비트 검색하셔서 편하게 수익 보세요.